네, 오늘의 시그널은 쏠트룩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LLM이죠. 거대 언어 모델. 뭐, 여기저기서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픈 AI라는 그 기업에서 그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뭐 예를 들어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바보냐? 돈이 없었냐? 왜 이걸 먼저 안 했냐? 왜 못했겠어요? 왜안 했겠어요? 못한 게 아니죠. 오픈 AI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왜 구글이나 다 있었잖아요. 지금 바로 나왔잖아요. 오픈 AI 챗 GPT가 난리가 나니까 구글의 바드니 저기 뭐 메타의 뭐니 다 나왔잖아요. 바로. 이거 어떻게 바로 나왔겠어요? 미리 다 능력이 있었던 거죠. 왜안 했을까요?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요. 강민 씨나 뭐 박정혁 씨. 할루시네이션 기술 많이 쓰잖아요. 아비토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짜 형상 만들어가지고 가짜로 막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챗GPT나 이런 거에 질문을 던졌을 때이 그냥 의무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거짓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답은 어쨌든 내놔야 되잖아. 그럼 맞지도 않는데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픈 AI 같은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만 새로 그냥 이 맨땅에서 지금 피우는 새싹 같은 기업에게는 부담이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한번 실수하면 어때요? 근데 구글이라든가 애플이 그런 커다란 실수를 해봐요. 1%에 해당되지만 그 실수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안한 거죠. 근데 뭐 네이버도 사실 지식인, 블로그, 카페, 그동안 한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쌓였던 데이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LLM이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이 LLM이 나온 LLM을 기반으로 해서 뭐 기업용이든 뭐이 B2C 소비자용이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이버 주가도 안 오르잖아요. 물론 뭐 늦게 나와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돈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흥미있게 막 기사에 나오잖아요. 기자분이 뭐 체험해봤다.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도 막, 우리 일반인도 막 체험해봐서 블로그에 막 후기도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 재미잖아요. 그냥. 얼마 안 하니까. 재미로. 뭐 내가 뭐 손흥민 선수 뭐 무슨 정찬호 좋아하는 거 쳐봤는데 막다뭐 나오더라. 레포트도 막 작성해보고 싶습니다. 레포트 다 작성해주고. 뭐 재미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돈을 뭘로 벌 거냐 이거죠. 돈을 뭘로 벌 거냐.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입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왜 그런 돈을 벌고 있나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 개발하니까, 인공지능 개발해야 되니까, 이 지금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돈을 엄청나게 주고, 개발비를 투입하고, 이 내놨던 애들은 왜 내놓는 거죠? 안 내놓으면 안 되니까. 누구 한 명이 앞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안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나만 꼴찌 되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달려나가는 게 무조건. 무조건 운동복 사갖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에서는 이제 아무 지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갔다. 근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솔트룩스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일단 그래도 쌓아놓은 자금이 많잖아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쇼핑을 통해 그 광고를 통해서 쌓아놓은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솔트룩스 같은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점에 있어서 네이버랑 다르기 때문에 이 실, 저기를 추구하고, 실리를 추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추구했냐면 처음부터 기업용, 공공기관용으로 간 거죠. 이건 뭐가 틀리냐면은 거기서는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B2C용은 돈을 뭐, 모델이 실제로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리포트 대신 작성해준다고 해서 뭐큰 돈을 받나요? 아니죠. 근데 이제 기업용 챗 GPT라던가 챗봇 같은 거. 사실 챗 GPT가 너무 그 오픈 AI 챗 GPT인데 대명사가 돼버려서 이렇게 쟤도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온 뭐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업용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이 구독 서비스 같은 걸로 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솔트룩스도 처음에 한게그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9월 7일이죠. 공개를 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제일 먼저 공개를 했죠. 클로바라고 공개를 해서 거기서 뭐챗 GPT가 나오고, 아니, GPT, 저기 챗봇이 나오고, 그게 기업용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루시아예요. 루시아는 지금 누구나 쓸수 있는 거지만 공공기관, 한국교통공사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처음부터 실리를 추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후발주자이지만 실리 부분에서는 더욱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찍히는 실적으로는 더 좋은 거죠. 후발주자이지만 누가 이제 실리를 추구하느냐. 결국 그게 남게 되거든요. 그 솔트룩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솔트룩스 후발주자이지만 실리를 추구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2020년 7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7월 달 고점이 24,000원 라인이었어요. 네. 그 24,000원 라인을 1월 달에 강력하게 돌파한 다음에 여기에 눌림목을 줬을 때 그 위에서 조정을 하고 7월 달에 장대 양봉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이제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저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25,000원, 24,000원 밑에 있을 때 시점이랑 이 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점이 25,000원이 된 것이고 여기서 다시 고점, 또 4만 원대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많이 성공을 했었던 이 상승 N자의 고리 부분에서 들어가서 상승 N자의 이쪽, 오른쪽 날개를 먹을 수 있는 또 부분이 열리죠.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파로스 바이오 뭔가요, 그거? 지금 대박 났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모양이 출현을 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날개 부분이 나오기 전에 다리 부분에서 우리는 브릿지에서 미리 들어가 있으면 큰 수익이 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트룩스 4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